올해 많은 셀럽들이 구찌의 패션쇼에 참석했습니다. 그중 윈터님의 반응이 정말 좋고 눈에 크게 띄었는데요. 귀여움에서 독보적인 반전 매력이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 스타일링 변화 3가지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윈터님은 에스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 변화를 보여주셨는데요. 윈터님의 이목구비 특징은 부드러운 얼굴 쉐입, 귀여운 볼살, 눈꼬리는 살짝 올라간 편이지만 완만한 눈매입니다.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볼살이 있는 경우 입체성으로 인해 시선이 앞쪽과 얼굴 안쪽으로 집중됩니다. 여기서 내려간 방향의 아이라인은 눈매를 완만하게 감싸면서 부드러운 얼굴 쉐입을 더욱 동그랗게 보이게 만들고 중앙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칫 볼록 거울처럼 얼굴 중앙부가 강조되어 볼살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라인 각도를 과감하게 올리면 시선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만들면서 눈매가 올라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샤프해 보이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미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속눈썹 또한 변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로 방향이 강조된 위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간 인형 같은 눈매를 만드는 속눈썹이 아닌 사이렌 아이 메이크업 또는 캣츠 아이 메이크업처럼 각도가 전보다 완만해집니다. 속눈썹 컬을 완만하게 연출하면 눈 앞쪽이 아닌 눈 중앙에서 뒤쪽 눈꼬리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완만한 속눈썹 컬은 아이라인과 같은 효과를 주기에 눈매의 샤프한 연출이 더욱 강조됩니다. 눈매의 메이크업 변화로 이전에는 귀여움이 100이었다면 현재는 귀여움, 세련미, 카리스마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블러셔 위치를 볼게요. 나비존 범위에서 옆광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비존 범위란 코와 그 양옆 면적을 부르는 말로 마치 모양이 나비 같다고 해서 나비존이라고 불립니다. 나비존 범위 블러셔는 인형 같은 속눈썹과 같이 귀엽고 뽀용한 요정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바뀐 범위의 특징을 볼게요. 첫째, 나비존과 반대로 옆광대를 감싸는 라인입니다. 둘째, 얼굴 옆면에서 볼 때 올라간 아이라인과 조화롭게 상승형을 띄고 있습니다. 바뀐 메이크업 범위는 전체적으로 샤프한 얼굴 라인을 연출해주어 반전 매력이 완성됩니다. 이전 장원영님 메이크업 분석 영상에서 지방형 얼굴 골격은 물광 메이크업을 유달리 더 잘 소화한다는 개념 기억하시나요? 윈터님도 같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트한 느낌도 에스파 컨셉에 맞게 시크한 감성으로 멋있지만 촉촉한 느낌의 표현은 보다 더 빛나는 인생 룩을 완성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비드하고 레트로한 구찌만의 패션 스타일링과 어울리는 키치하면서 세련미도 더한 헤어스타일까지의 전체적인 조화도 빠질 수 없습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인생을 바꾸는 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뷰티 전문가들이 당신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컨설팅 관련 설명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